지난 18일 LA 한국문화원은 샌디에고 국립도서관에서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치 만들기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김치의 역사를 포함해 김장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준비된 절임 배추와 김치 양념으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한 국립도서관 책임자 미스티 존스는 샌디에고 국립도서관에서 이렇게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김치가 이렇게 역사가 깊고 정성 들여 만들어지는 음식임을 알게 되어 한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정상원 LA 한국문화원장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과 많은 현지인들에게 한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음 날인 19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소스몰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북한 김치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LA 통일교육위원 협의회가 주최하고 미주 탈북민 협의회가 협찬해 북한 김치 5종을 선보인 가운데 15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함경도 가자미식회, 개성 보쌈김치, 평양김치 등을 만들고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문화와 먹거리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면서 북한 김치를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전 지구상에 분단의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이런 귀한 모임을 가져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문화와 우리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문화와 이런 그 상인들의 같이 통일을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 저는 항상 갖고 있었는데 시연회는 대구 경북, 충청, 호남 향후에 세 곳이 공동으로 개최해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됐습니다.